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. 회장님과 말고 네. 협회 측과. 협회,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저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? 네. 갈등이 있은 적 없고요. 제대로 다 선수 생활을 했고 오진 났던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보도 자료 때 같이 내드릴게요. 아, 회장 안녕하세요. 네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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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좀 선수들이 부상 관련해가지고 협회가 좀 갈등이 있었다고 한 세훈 선수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부상 관련은 오진이라는 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일찍 들어온 거는 그 보도 자료를 오늘 중으로 배포를 할 거예요. 금메달 딴 선수가 대표팀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? 그것도 확인해봐야죠. 왜 그런 소리를 했는지. 그러면 같이 입국하셔서 원래 입장 발표를 하시겠다 했는데. 아니요. 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. 일찍 오시게 된 이유는? 보도자료를 빨리 만들어내야죠. 오늘 도착 시간이 4시인데 가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. 협회 측에서 기자회견 이제 참석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하던데 이 발언은 좀 사실인가요? 무슨 기자회견이? 코리아우스 기자회견 안세용 선수 참석하지 않았어요? 그런 적 없어요. 저도 안 나온 게 좀 의아스러웠죠. 전혀 하신 적 없어요? 네. 안세용 선수 계속 발언 이어갔는데 이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회장할 수 없죠? 그건 보도자료를 통해서 그 보시고 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답변 또 해드릴게요. 그 발언 이후로 회장님 안세용 선수와 따로 나누실 말씀이 없어요? 네. 뭐 언제쯤 입장이 나올까요? 뭐 무슨 입장? 협회 입장이요. 오늘 나오죠.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. 구체적인 예. 오늘 몇 시쯤? 예, 오늘 한 5시에서 6시 정도에 나올 거예요. 원래 국적기 타고 오후에 같이 오신다는 얘기 있었는데 그 보도자료 때문에 제가 좀 일찍 들어왔어요. 같이 들어오신 분 나머지 두 분은 누구누구신가요? 전무하고 처장. 어제 기자회견 관련해서는 뭐 특별히 대화하신 무슨 기자회견? 코리아우스에서 메달리스트 기자회견 그건 정나은 선수하고 김원호 선수 한 거잖아요. 근데 금메달 땄으니까 안세영 선수도 원래 안세영 선수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몰라요. 그 앞뒤로 추가로 연락하신 건 없으세요? 예, 없고. 예. 어쨌든 안세영 선수의 발언이 좀 사회적으로 좀 큰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는데 회장님 모습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. 일단 그 마음적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예.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면 예. 거기서 이해하실 부분이 많을 거예요. 어제 오전에 문체부에서도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. 그러면서 협회를 비롯한 전체 단체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. 아 그렇게 보시는 게 좋죠. 모든 협회가 다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. 그 협회와 그 트레이닝 코치님의 그 계약 관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그것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왜 그러냐면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계약을 재계약을 안 하려고 했던 거지 그 자체를 올림픽 전까지로 돼 있는 거예요. 보통 선수단하고 같이 귀국하는데 보도 자료 준비에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가요? 오래 걸리죠. 그 현지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어떻게 해요? 그거를? 왜냐면 파리에 뭐 사무처장님 없어요. 그러니까 사람만 가 있었을 뿐이지 시스템이 없으니까 자료를 다 준비해서 해야죠. 그럼 협회 사무실로 가셔서 그렇죠. 자료를 준비하셔야 예. 된다고. 예. 그 선수 측 말로는 그 협회와 여기만 의견 듣고 제가 빠질게요. 네. 협회와 그 선수 측의 좀 갈등 여지가 좀 오래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을 하던데 그 사이에 좀 봉합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.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. 그렇죠? 회장님과 말고 네. 협회 측과 협회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저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? 갈등이 있은 적 없고요. 제대로 다 선수 생활을 했고 오진 났던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보도 자료 때 같이 내드릴게요. 이번 대표팀 성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? 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.